자, 여기서 이제 구문을 볼 것 같으면은 부모 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주어부가 되겠죠. 눕다. 누워서 명하다.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수청지. 여기도 자, 머리를 숙이고서 여기 우어조사 이 말리을 이가 생략이 된 형태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명사 목적어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부모님의 명령이라 그랬죠. 부는 부모 지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 그럼 다시 부모 와명. 부모님이 누워서 명령하시거든. 부수, 청지, 머리를 숙이고서 이것을 들을 것이니라. 자, 이것은 부모 지명 전체를 받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앉을 좌, 목숨 명, 꿇어 앉을 궤, 들을 청, 설립, 목숨 명, 설립, 들을 청, 좌명 궤 청하고, 임명 입청이니라. 자, 새로 나온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자는 바로 앞 시간에 했고, 여기서는 앉을 좌. 자, 앉을 좌는 회의자입니다. 회의자. 회의. 자, 헉터에 사람이니 둘. 자, 전문에 보면 이러한 형태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보는 이렇게 두 사람이 땅에다 무릎을 이제 대고 서로 앉아 있는 무릎을 대고 서로 앉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앉을 좌, 무릎 꿇을 좌, 또 자리라는 뜻의 자리 자로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꿇어 앉을 궤. 자, 궤는 자,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이 이제 음을 나타내고요. 자, 요거는 무릎을 꿇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자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람. 요건 벼랑. 자, 요거는 이제 사람이 요 벼랑, 벼랑을 언덕을 의미하는데, 언덕 벼랑에서 사람이 무릎을 꿇은 모양이라서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태하다. 우리가 위험하다 할 때 이 위자를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람의 다리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다리. 요거는 몸통이고, 요거는 몸통에 붙은 다리, 발.
발의 모양. 이걸 그린 자입니다. 그래서 발, 다리를 위험스럽게, 위태하게 이제 꼬고 앉았다 해서 무릎 꿇어 앉을 기회가 된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립자는 지사자입니다. 지사자. 설립자는 땅. 땅에다가 사람이 서 있는 모양입니다. 땅. 그래서 이 모양이 이 모양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사자로서 일직선상에 사람이 선 모양으로 서다의 뜻을 가지는 겁니다. 서다, 세우다. 자, 여기서는 전부 다 동사로만 쓰였기 때문에 앉아서 명령하시거든 꿇어 앉아서 들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앉아서 명령하시면 같이 꿇어 앉아서 명령을 듣고, 부모님이 서서 명령을 하시면 서서 그 명령을 들을 것이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비부, 오미모, 날출, 들립, 매양매, 반드시 필, 일어날 기, 설립, 부모 출입, 매필 기립. 자, 부모님이 나가고 들어오시거든 매번, 매양 반드시 일어설 것이니라. 자, 글자 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은 하셨고, 출. 출자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각골문에 보면은 이런 웅덩이에서 이런 발, 발의 모양을 그려놓고 발이 이렇게 움푹 패인 곳에서 나오는 모양을 본떠서 나오다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다, 뭐 뛰어나다, 뭐 나타내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들립자도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자, 각골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팎을 구별하는 경계선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을 상영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다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양매자. 네, 이것도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옛 고문에 보면은 모는 여자를 의미하고 여기에 머리를 막 후회친 머리 장식을 달고 이렇게 결발, 머리 모양을 이렇게 묶는 머리 장식, 여기 머리 장식을 이제 의미하는 머리 장식하면서 여자는 자고 일어나면 화장을 하죠. 화장. 화장을 하듯이 제일 먼저 머리 매무새를 이렇게 가다듬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매양이란 뜻도 나왔고, 또 다른 한 가지 학설로는 쌍날철자, 쌍날철자에 어미 모는 응가로 보고
풀이 매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그 풀을 솎아줘도 계속 자라나는 것이 풀이죠. 그래서 그런 풀이 무성하다의 뜻에서 매양매자가 또 그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양 또는 뭐뭐마다 또는 풀 우거질 매자도 되겠습니다. 다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필. 이 필은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자. 필은 원래 8, 8. 에다가 창, 주살익자. 주살익자의 이제 합성자인데요. 요거는 이제 말뚝을 의미하고 요거는 장식근을 갖다가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장식근, 팔은. 그래서 장식근으로 이렇게 무기에 장식근을 이제 감아 놓아서 감아 놓은 자루의 뜻으로 쓰였는데 이것이 이제 가차자. 가차에서 반드시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기는 형성자가 되겠네요. 자, 이것은 달릴 주에다가 몽기. 음이 되겠죠. 그래서, 달려가려면은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리려면은 앉아서 달릴 수는 없죠. 그래서, 달리려면은 바로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거죠. 자, 이 주자는 요거의 형태로, 요거는 이제 달리는 사람, 사람의 상형, 요거는 발자국의 모양. 그래서 달리는 사람을 갖다가 의미해서 달릴 주자라고 이제 합니다.